이게 푹 만졌을 때 네. 약간 온도가 아주 차지 않아야 돼. 아, 그래요? 어. 전체가 가죽이야. 어디는 가죽이고 어디는 가죽 아닙니다가 아니고 얘는 전체가 가죽이야. 상민이는 뭐 아는 게 많네. 아, 이게 왜 형은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? 나 이게 약간 게? 이제 뭐랄까 네. 앤틱스러우면서도 아, 있다! 그렇네! 어, 앤틱스러우면서 아, 있네! 이건 가죽이 좋다, 야. 아, 이건 가죽이 좋아. 아, 좋은 거야, 이게? 어, 이건 가죽이 좋아. 좋은 건 아니야. 이 정도는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아, 이게 약간 이게 앉아봐야지 뭐. 예스러우면서 앉아봐야 아, 좋다. 아, 좋아요? 약간 와요? 앤틱스럽고 이거는 100년 아, 어! 100년 이거는 좀 오래가지고 좋다. 여기는 많이 오래가도 좋다. 제가 난생 처음 저렇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?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왜냐면 일체형이 좋은 거 좋거든. 이게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죠? 여기 가끔 반품이 될 때가 있어요. 아 스크래치 없는 반품 제품이에요? 네. 오. 외국보다 좀 예민해요. 뭐 스크래치 반품 제품이에요. 아 이거 좋다 형. 근대화 돼 있지. 최근 아, 걸로. 아니 블랙이 없네. 근데 이제 최근 아, 걸로 블랙이 없네. 아, 뭐 저 색깔 괜찮은데 새까만 거보다 낫구만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색깔이 이쁘지 않아? 나 이 블루가 더 낫네. 아, 예쁜데 형 어, 집이 그래도 좀 통일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블랙을 아, 고집해? 나는 거 좋다. 잠깐만 저 어, 아주 시커먼 게 있는데 저기요? 어. 저 끝에 아주 시커먼 게 있는데? 요거 시커먼이 좋긴 좋은데 약간 저 사무용 소파인데. 그죠. 저거 아 좀 너무. 이건 이제 사실 온 가족이 쓰기에 좋은 소파야. 그죠. 이건 가죽이 좋다야. 아, 그럼 이건 가죽이 좋아. 아, 좋은 거예요 이게? 어, 이건 가죽이 좋아. 야. 뭐 아무나 도면 되지 이랬는데. 아, 근데 이게 가죽이. 형님께도 와서 보니까 좀 약간 또 욕심이 나네요. 네. 야, 여기 45 이거 싸다. 어, 저거. 와, 이거 싸네. 이거 45면 엄청 싼 거지. 아, 그렇네. 45 정도면 많이 싼 거죠? 우와, 싸다. 45? 이거 45면 엄청 싼 거지. 아, 그렇네. 아, 싸긴 싸다. 어, 이것도 가죽이야. 사실 이게 뭐 비싸야 할 이유는 없거든, 소파가. 아, 45 싼 거야. 싸다 이거. 그러면 좋은 거다고 생각하는 거야. 지금 저렇게 막 보러 다니는 게 처음이니까요, 그죠? 예, 예, 예. 근데 이제 이게 가죽이 통가죽은 아니잖아. 네, 가죽을 이어붙였잖아. 아. 그래가지고 이제. 이게 이제 이어붙인 거예요? 그렇지. 일부러 이렇게 저기 낸 게 아니고. 아, 이제 아~ 가죽을 이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 통가죽보단 조금 싼데. 아. 가로, 저 사람은. 정말 저 상민이 형은 음악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을까요? 45 싸. 아, 근데 색이 왜 이러지? 아, 근데 색이 왜 이러지? 아, 진짜 좋네. 이게. 아, 너무 좋은데 이게 색깔이 좀. 아, 이러면 이제 좋긴 좋다, 근데 이것도 좋네. 약간 어두운 블랙 계열, 약간 어두운 계열은 좀 이런 느낌이 없나요, 소파가? 그게 좀 낫지. 이게 문제라니까, 뭐 하나 좋은 거 보고 나면 다른 게 안 보여. 종국이 스타일이 이제 아, 제가 이제는 제가 이제, 아, 이제 알았어요. 저도 이제 알았어요. 스타일 알았어요. 어. 아, 이래서 형. 어. 이래서 저 신혼부부들이 가구 보러 다니면 되게 즐거워하나 보다. 그럼 가구 보면 재밌지. 이게 막 어? 그러니까 한 긴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그렇지, 가구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중요하네. 나 생각을 못했네. 그럼. 아, 오. 사장님, 저희가 한번 둘러보고 바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뭘 또 와? 아, 진짜 마음에 드네. 사장님.